오늘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또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능력을 행하시면 행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기적행하는 자, 능력자로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잡아다가 유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 당시 유대 왕이었었는데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속적인 복인 기복을 누리고자 한다. 이 세상에서 잘 돼서 떵떵거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로 빠지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자신의 영달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교도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성착취를 버젓이 행하기까지 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제가 언뜻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예수 호소인이 50명이나 되며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가 갈 때까지 갔다. 예수 호소인은 무엇입니까? 뭐 호소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사회적 그 용어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속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호소인은 지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코스프레를 하는 사이비 이런 자들을 사이비 교주들을 예수 호소인이라 이렇게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신앙촌 박태선, 또 문선명, 통일교, 신땡땡이나 김기동, 베르야,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JMS,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처음에는 이 사이비 교주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쌓이니까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해서 무지한 교도들을 꼬여서 예수 행세, 예수 호소인 노릇을 하며 다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만약에 달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구약시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구약시대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의 시간과 삶을 마귀와 죄에서 구원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경건하게 행동하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원래 커요. 교회 자체도 큰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작정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빚을 많이 지니까 교회 이자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만 달랑 지으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복합상가식으로 짓자. 그래가지고 아래층은 다 세를 주고 위에 몇 층만 교회를 쓰면서 월세를 받고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를 받은 걸로 이자도 내고 교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상가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더 크게 지었는데 교인들이 늡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밖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교인들은 늘지 않고 빚은 엄청나게 지고 이자의 관리비를 교회 재정이 담당할 수가 없어서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건축하고 입당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크고 멋있는 교회를 잘 짓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부하며 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전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복합상가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경건한 모양으로 조장된 실내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교회를 통해서 절대, 절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뼈와 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해야 돼요. 멋있는 교회,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막 거룩하게 찬양단들과 성가대 앞에서 손을 들면서 막 감동이 넘쳐서 찬송 부르는 그런 모양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절대 기적이나 표적,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역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전혀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 고난과 보혈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만이 우리를 진실한 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의 구속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적보다 어떤 대단한 능력보다 역사보다 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지면 심판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장 믿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믿기 싫어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나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 수양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매우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해요. 나는 천국, 뭘 천국을 가려고 교회를 갑니까? 내 정신 수양을 위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빼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절이나 가세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면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죄사함과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 지옥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적당히 쾌락을 즐기고 죽어서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지옥은 안 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라고 하는데 무슨 주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꿈일까요? 환상일까요? 예언의 말씀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예감으로 우리의 길을 경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이상야릇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꿈이 횡재가 될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꿈에 이상한 꿈을 꾸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꿈에 이런 꿈풀이를 해보니까 그 꿈이 좋은 꿈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실 거야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마귀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공세로 이스라엘이 망해갈 무렵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없애버려라 했던 무당을 찾아갔는데 몰래 변장하고 찾아가서 그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리고 그 초혼자가 바로 사울왕임을 알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 무당이 음부에서 불러올린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가짜 사무엘인 사울에게 한 말은 뭡니까? 사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때 사울이 가짜 사무엘 환상을 보고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단 한 가지. 가짜 사무엘이 올라와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 사울이 해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그 영혼이 화인받아서 회개할 능력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꿈이나 환상은 복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아야 돼요. 저도 꿈을 진짜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거의 날마다 꿈을 꾸다시피 하는데 잊어버린 게 많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꿈들도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조심해, 죄짓지 마, 걱정하지 마, 더 기도해 이런 내용이지 꿈속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횡재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 성경이 없는 환상이나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들은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내일 죽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굳건하게 악한 마귀에게서 죄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하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듯이 성령을 우리 영혼에 가득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채우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인데 계속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채우라.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저는 거의 이렇게 바닥이 보이면 가서 넣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된대요.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넣어야지 차가 안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바닥이 보이면 그때 가서 넣고 우리가 성령이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하다 그 말이죠. 어느 정도 내 영혼이 공고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않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즉각 성령을 내 영혼 안에 내 안에 충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마귀 탐욕과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닥이 나면은 긴가민가 해요.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즘에 유명한 부흥사, 성령 은사자, 어떤 능력 받았다는 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붙잡으세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술은 포도주입니다. 바울은 위장병을 앓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포도주의 유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그 바울이 포도주를 디모데에게 조금씩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막걸리와 같다 볼 수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막걸리를 잘 안 먹지만 저 농촌에 있는 분들은 막걸리가 술이지만 음료고 영양식이고 치료제입니다. 막걸리를 잘 먹으면 위장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걸리나 맥주를 먹으면서 그 자기 건강을 조금씩 챙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맥주, 막걸리 뭐 가끔 먹을 수 있지. 이것도 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바울이 명령한 것은 술로 인해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막걸리나 맥주가 도수가 낮아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되면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선조인 노아도 술 때문에 자식 농사를 망쳤잖아요. 세상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음료나 치료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금도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을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술신이 있어요. 술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술신에 빠져서 삽니다. 술 중독은 마귀 역사이며 영혼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포도주나 막걸리를 먹어서 흥분하게 되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육체가 흐트러지면서 육체적인 욕망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술신 디오니소스처럼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정화된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술을 아무리 적당히 먹어도 절대 정신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지만 술도 한 잔만 먹어도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끊으라 그 말이죠. 술과 담배는. 여기서 바울은 단지 포도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음주로 인해서 그것을 재미로 삼고 흥분을 유발하는 일은 결국 정욕적이고 세속적이 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속과 정욕의 재미를 느끼고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건의 삶에 해가 되는 일은 어떤 종류의 취미나 어떤 종류의 건전한 일이라 하더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낚시에 빠져서 열심히 이제 자기 조그만 삽을 하는데 낚시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삽을 하는 게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 저녁 때 일이 끝나고 낚시터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낚싯대를 메고 차를 끌고 낚시터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새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야 되잖아요. 오긴 와. 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아요. 정신이 없어. 앞에 낚시찌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 잡았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잡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대요. 아, 내가 지금 낚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뼈빠지게 일하는데 그 토요일 날 저녁 때 잠깐 낚시를 하는 게 무슨 죄야? 나도 그런 정도는 누릴 수 있어. 나도 자격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예배에 방해되고 신앙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지 않으면은 내 신앙이 죽겠구나. 당장 낚싯대를 다 부러뜨리고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 들었어요. 포도주를 음료라고 여기고 먹다가 취하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나 풍습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하다가 결국은 세속에 빠지고 물들면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만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괜찮아. 그 정도는.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 끊고 살 수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술 취하게 된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를 드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으로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우리도 술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난 이교도 사람들은 포도주가 잘 만들어지면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화에 나오는 술신이 도와주셔서 술이 잘 믿어졌다. 우리가 바카스 심 막 그러잖아요. 바카스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다가도 번쩍 정신이 들어요. 그 바카스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술신이에요. 농사의 신, 바쿠스라는 농사의 신인데 술도 잘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술신,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바쿠스 이 신들이 술을 잘 빚도록 도와주셔서 맛있는 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자랑하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나도 그 디오니소스처럼 잘 만들 수 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는 자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변화, 거듭남의 변화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천국은 술신인 디오니소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포도주로 즐겼던 육체의 낙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기쁨, 거룩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쾌락,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자는 마귀의 덫에 걸려 멸망할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힌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인생의 난제, 수수께끼, 3S라고 그랬죠.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 그 세 가지가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정욕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시는 악기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부르는 거룩한 시인데 다윗의 시편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악기도 단조로워요. 수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퉁소 이런 것들로 목관악기, 현악기 간단한 걸로 악기를 삼아서 부르는데 그 시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 당시 찬송은 세속 세상에서 영웅이나 신들을 높이며 찬양하는 노래로 불려졌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우리는 세상의 영웅,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상의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시편을 만들어서 150편, 장대한 시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로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단조롭고 반복되는 가사로 만든 성가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송가를 보면은 가사 내용이 쉽고 단조로워요. 반복, 후렴구가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대부분 곡이 단조롭고 가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그 찬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즘에 가스펠 가수라고 해서 정말 노래 잘하는 가스펠 가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막 요상한 목소리로 기교를 부리면서 막 기가 막히게 뭐 고개를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복음성 가수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유명한 잘나가는 가스펠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요상하게 불러야지 성공하는 가스펠송 가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발라드라든지 그 가수들이 부르면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기교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 부르겠어요? 원래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같이 어울려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멋있게 기교를 부려서 불러도 그런 복음성은 듣기는 좋아도 함께 찬양하는 데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혼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시편을 읽고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시를 합독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 중에 나누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런데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시편을 낭독하고 서로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노래하라. 찬송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영혼이 울리지만 우리가 찬송을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같이 찬송을 나눌 때 마음이 울컥하며 내 영혼이 막 울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상한 심령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둘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현재 일이나 우리의 존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영적인 축복,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 영원한 생명 그 자체, 복음과 약속들, 진리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언제나 형통한 날과 같이 역경과 버려짐, 시험과 고통과 핍박의 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거룩한 복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지침입니다. 이 영적 지침이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의미는 서로 상대방의 아래 자신을 두라. 남녀, 지위, 신분, 막론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뜻입니다. 이 지침은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5장 뒷부분과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하나들은 원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에 상관없이 상대를 나보다 더 존중하고 높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상하가 있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를 더 많이 먹었는데, 내가 앞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람과 사람, 나와 옆에 사람,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자녀들, 나와 성도 간의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또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도, 나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하면 우리는 심판날에 양의 자리가 아니라 염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은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 능력자들보다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 지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부할 필요 없어요. 아양을 떨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막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식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상의 풍습인 마귀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풍습은 적자생존, 양육강식, 빈익빈, 부익부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적인 사상의 풍습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습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쉼없이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같이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리자라도 나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나 말씀, 기도,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리필을 받아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소모되기 전에 다시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나 혹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성령의 리필을 받아야지만 세 속에 대적하며 마귀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거슬러 거룩한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혁신적인 삶은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의 리필로, 성령의 재충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